이태호의 도전인데요. 요즘 최근 전적으로는 이 선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와. 태호가 하는데 비가 와요. 비가. 비가 빗줄기가 좀 굵어지는데요. 이 정도의 빗줄기는 권태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은 어떠한 또 기록을 만들어낼 건지. 비가 오는 상황에 준비 출발. 스타트. 안 터졌어요. 풍선이 다 안 터졌어요. 지금 뒤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터졌어요. 뒤쪽에. 자, 사서고 생합니다. 자, 일단 마지막 풍선 좋아요. 2단계 바로. 자, 2단계 두 번째 철봉 좋아요. 시원하게 넘어오네요. 자, 김동성의 기록도 있거든요. 지금 아하. 먼저 김동성의 기록부터 깨야 될 거예요. 자, 현재 김동성은 1분 24초 93이거든요. 김동성은 1분 24초 93이거든요. 어허, 3단계! 어허, 3단계! 이야, 스피드로 이겨냅니다. 자, 이제 4단계인데요. 어, 빠릅니다. 자, 뭐, 물 흐르듯 그대로. 자, 슬라이딩에서 전력 질주 구간. 전력 질주하는 권태호. 자,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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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1분. 와우! 1분 5위. 대단합니다. 네, 권태호 1분 52. 아, 정말 스피드 대단합니다. 네. 아, 힘들다. 최고다, 최고야. 힘들어, 힘들어. 아, 또 기록을 만들어내네요. 아, 풍선 처음에 못 터트려가지고 그것만 터트리면 또 1분 안으로 1분 안에 100을 깼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렇게 되면 이제 리키가 또 이 기록을 깨게 되나요? 리키 형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가르쳐줄게. 아, 알겠습니다. 권태호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 터졌어요. 1단계 펀치레이스의 아쉬운 실수로 시간을 지체한 신강자 권태호. 하지만 더 빠릅니다. 권태호 흐르듯 그대로 대단합니다. 피바람을 뚫고 김동성의 기록을 30초나 앞당기며 1분 00초 5위로 1위 등극. 네가 또 이겼어요. 2단계, 3단계, 4단계 비가 오면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팀의 에이스 리키 김. 지난번 머드레슬링 챔피언전에서는 이제 우승을 했고 그 다음 대회 종합장애물 편에서 막판 리키 김과 권태호의 싸움이 아주 볼만했거든요. 결국 권태호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만 요즘 이 두 선수의 싸움이 아주 재밌습니다. 리키 김 준비. 자, 그렇게 되면 풍선 출발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따릅니다. 자, 쓸데없는 시간을 아껴야 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대단한 펀치. 하나가 도망갑니다. 자, 좋아요. 10초. 10초 만에 1단계 통과. 2단계. 자, 2단계 철봉 구간에서. 자, 긴 심장을 이용해서 리키 넘어왔죠. 자, 여기서도 한 번에 바로. 아, 넘어가지 못했고요. 자, 됐어요. 리키. 자, 이제 3단계. 3단계는. 자, 3단계 미끄러워요. 자, 리키가 또 워낙 잘하니까요. 미끄러워요. 자, 리키가 또 워낙 잘하니까요. 아, 좋습니다. 거의 뭐 파도 타기 하듯. 하와이안 청년 좋아요. 자, 잡아냈고 이러면 싸움이 되죠. 좋습니다. 시간을 볼까요? 45초. 자, 5단계 진입하는 리키. 자, 이렇게 되면 리키의 달리기에서 기록이 바뀔 수 있고요. 자, 과연 기록이 깰 것인가? 과연 기록이 깰 것인가? 기록이 바뀔 수 있고요. 자, 과연 기록이 깰 것인가? 과연. 기록의 도전은 리키!
1분의 벽을 깼습니다. 대단합니다, 리키 김. 자, 이렇게 되면 권태호의 도전이 또 기대가 됩니다. 드림팀은 10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아마 8번째, 9번째로 완주한 김동성 선수와 권태호 선수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두 선수가 다시 한번 리키 김의 기록을 깬다면 리키가 마지막 10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1번 깨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다시 제가 나와서 다시 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키 축하합니다. 영원한 레전드 리키 김. 더 이상 권태호에게 우승을 양보할 수 없다. 레전드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장애물의 지존 리키 김. 59초 공허의 기록을 세우며 1위 등극. 과연 리키 김의 기록을 깨 다음 선수는 나타날 것인가? 장애물 종합경기 첫 번째 선수였고 이제 마지막 선수도 최성조입니다. 자, 이 대역전극의 시나리오가 쓰여질 수 있는 지금 조건은 됐어요. 계속 시종일관 조용했던 최성조, 솔직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자, 마지막 잡은 기회. 자, 이제까지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승부, 준비 출발. 자, 최성조의 마지막 기회. 자, 1단계. 자, 최성조 체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장 오래 쉬었거든요. 자, 완벽하게 1단계 통과. 자, 이대로 계속 가야죠. 느낌 좋은데요. 최성조 2단계. 느낌 좋은데요. 최성조 2단계. 느낌 좋은데요. 자, 2단계 좋아요. 했는데. 자, 그렇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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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한 번만 더. 자, 이거 한 번에 넘어가면 됩니다. 자, 좋아요. 괜찮아요. 됐어요. 이번엔 됐어요. 최성조. 자, 이제부터 자, 최성조가 잘 해왔던 구간들이거든요. 자, 3단계. 자, 자, 비가 와서 좀 미끄럽습니다. 자, 비가 와서 좀 미끄럽습니다. 아쉽네요. 이번 주에 승자는 리키 캠. 돌아온 에이스 59초 고모의 리키 캠. 이제 25승 됐잖아요. 아직 살아있어요. 대단해. 안심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뺄 겁니다. 리키 캠 너무 잘했지만 우리 실력이 이제 에이스들이 실력이 올라오니까 절대 부정하지만 우리 자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에이스들이 점점 실력이 올라오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